어우, 형님. 진짜. 이거 진짜 스토리 만들려고 제가 억지로 짜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 집에서 제가 편집을 하면서 저는 차를 좀 봐요. 왜냐면 구독자님 어떤 거 좋아하실까 이런 거좀 보는데, 이게 딱 신상으로 딱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나도 이제 어제 딱그 전산 제시에 제가 신상으로 딱 입고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뜨길래,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통했네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는데 일단 딱한 1,000만 원 수준으로 세단을 보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나는 쏘나타보다 얘가 훨씬 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 왜냐면 일단 옵션 자체가 일단 메모리, 전자 파킹, 뭐 내비우카 열선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져 있고 연식 대비 키로수도 괜찮더라고. 키로수도 제일 좋고 공식적인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뭐16 정도, 16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YF나 LF 소나타랑 그냥 비슷하다. 이 정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올류말리브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1,000만 원 안 되는 금액 보여드릴게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의 추천 매물은 쉐보레 올류말리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트림이 하이브리드 이렇게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유심히 보게 되니까 옵션도 괜찮고요. 뭐 연비적인 부분이야 당연히 월등히 좋고 오늘 가격도 약 1,000만 원, 990에 오늘 준비한 말리브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2017년 4월 등록이고요. 주행 거리는 14만 6천 킬로입니다. 자, 오일러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 이력에서는 뒤쪽에 판금이 두 곳, 트렁크 하나만 교환 올라가져 있고요. 차량은 올류 말리브의 1.8 하이브리드 LT 디럭스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17년식이기 때문에 6개월의 만키로 보증 서비스 넣어드리고 오늘 준비한 금액은 판금 적용해서 금액은 990까지 990만 원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전 비 혜택 40만 원까지 들어간다는 거 고지드리고요. 말리부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리부를 좋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7년식 말리부는 저희 아버지가 신차로 뽑아서 타봤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때 당시 K5랑 이제 소나타 비교를 해보면은 말리부가 이쁘다 생각을 해요. 그 같은 연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저는 외관 디자인만 봐도 말리부가 좀더 이쁘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소개시켜드렸던 LF 하이브리드 있잖아. 네. LF 하이브리드도 이제 첨 언더로 정말 안 나오는데, 걔는 사실 키로수도 과연 17만 키로대였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 자체도 15만 언더고, 연식 자체도 훨씬 더 좋습니다. 옵션 챙겨가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말리부나 SM으로 가시는 분들 대부분은 어떤 걸 보시냐면, 가성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좋은 건다 알아. 차 많이 팔리고 AS 편한 거 알아. 하지만 가격 대비 내가 중고차로 가져가기에는 아 프로필이 좀 아쉬운데 모델이 너무 올드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 체인지 거쳐서 지금 후속작이 없잖아. 그죠? 요 고대로 간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SM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근데 이제 자동차를 모델을 바꾸는 게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대. 모델 하나 바꾸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쉐보레나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뭐 사실 많지는 않잖아, 우리나라에서.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중고차로 보기에는 감가도 좋고 하이브리드를 보신다라고 하시면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 먼저 보여주시면 사실 이때 말리부 풀체인지 돼서 나왔을 때, 진짜 좀 핫했어. 왜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중형급 세단이 거의 그냥 우리나라 국민 세단 같은 느낌이었잖아. 네. 소나타 K5가 있는데, 야, 말리부가 한번 탁 바뀌었다. 그래서 한번 얘가 대세를 팍 쳤다가 지금은 좀 중형급 세단들이 좀 이름이 잃었죠. 근데 이제 중고차로 보게 되면 금액적인 부분을 보시기 때문에, 딱 990에 가져갈 수 있는 저는 최고의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컬러는 그레이 컬러. 예, 괜찮고. 뭐 헤드램프 디자인도 괜찮고.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올라가죠. 있습니다. 측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앞쪽 타이어는 이렇게 잔여량 좋은데요. 한 40~50% 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 사실 쉐보레는 옵션이 실내 옵션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 얘가 이제 메모리도 올라가져 있고 전자 파킹, 전동 시트 올라가져 있잖아. 네. 형이 예전에 일화로 그 원래는 이제 신차 영업할 때 타사차 판매하면 안 되거든. 아, 그죠. 내가 뭐 현대에 있으면 기아차나 뭐 쌍용차나 쉐보레차 파면 안 돼. 네. 근데 지인이면은 야 그래도 너한테 한대 팔아주고 싶은데 말리부 사고 싶다는 거야. 네.
등급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네. 설명하다가 뭐 LT 등급을 팔았다? 네. 실내가 가죽 시트도 없는 거야. 지금 맞아, 식물이야. 열선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난 당연히 현대차만 많이 팔다 보니까 네. 아 요즘 가죽 시트 없는 차 없다 다 있다 네. 했는데 가죽 시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풀 가죽 시트 서비스로 그냥 내 돈 사비를 해줬잖아. 그 정도로 쉐보레는 옵션이 그러니까는 LT 디럭 스펙이나 LTZ 이렇게 가야지 되지 막 뭐 기본형 갖다가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옵션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자 실내 네. 뒤쪽도 네, 시트 상태 좋고 카본 스티커입니다 여러분들. 네. 뒤쪽 타이어 17인치 네, 17인치 타이어고 뒤쪽 잔해는 좀 더 좋네요. 네, 50% 이상 네, 남아있고 말리브 하이브리드 매물 진짜 없어. 그니까요. 형도 이게 전산으로 찾아봤을 때 늘 항상 한두 대였고 입고되면 늘 항상 찍었거든. 근데 우리 채널에서도 사실 많이 팔았어 말리브 하이브리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희귀한 매물이라고 여러분들 또 보셔도 될 것 같고 트렁크는 이제 배터리가 뒤쪽에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일반보다는 좀 작게 이렇게 좀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 올라가져 있고 요즘에는 약간 이제 이렇게 막 손님들 다 오시면 이제 인사드리잖아. 네. 자꾸 나한테 부담스럽게 연예인 봤어요 맨날 이러시는 거야. 부담스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회수가 좀 잘 나오다 보니까 그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저희가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차량을 하나 딱 올려버리고 이렇게 약간 매물이 적은 매물들로 올라갔을 때는 조금 이 경쟁 아닌 경쟁, 문의 경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차량을 하나 선택하는 게 쉽진 않지만서도 내가 어느 정도 스탠바이를 하고 아, 좀 괜찮은 매물이 있다 싶으면은 진짜 좀 선점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 우리 엊그제 올렸던 이제 750이 네. 뷰가 15만 뷰가 터졌잖아. 네. 드디어 오늘 계약됐거든. 참 이게 15만이 나와야 팔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주인을 만났어. 근데 되게 웃긴 게 주인을 딱 만나고 뒤에 또 이제 우리 성현이가 전화 받는 거 보니까 750 남아있냐는 전화가 또 한 세 통 왔더라고. 맞아. 어제 저녁에 남아있었는데 어제 바로 오후에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중고차는 타이밍이 또 중요하다. 그치? 그래서 얘도 네, 매물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야 말리부가 시동 켰는데 조용하니까 좀 낯서네. 그러니까 야 이제 여기다가 카본 스티커를 좀 해놓으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리얼 카본은 아닙니다. 리얼 카본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네, 조금 더 포인트를 주셨고 메모리 시트, 윈도우 버튼 있고 뭐 이렇게 네, 접이 부분 전동 시트 그리고 오토 라이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크루즈 전방 추돌 기능도 올라가져 있고 차선 이탈 열선 핸들 블루투스 볼륨 기능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기능이 있고 내비게이션 보여주시면 예. 오. 디스플레이도 예, 괜찮고 후방 카메라 기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공조기 에어컨 버튼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예, 열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 포함해서 전자 파킹 전방 센서 VDC 기능 이렇게 예, 오토 파킹 자동 주차 기능 시스템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 키는 두 개, 커버까지도 하나는 조금 더, 이것도 카본 스타일이네. 카본을 엄청 좋아하셨는데. 카본을 좀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리얼 카본 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고, 그지? 맞아요. 장대가 있다 보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 말리브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연식기록수도 적당하고 가격도 990, 이전비 지원 들어가고, 뒤쪽에 판금하고 교환 제외하고는 예, 주행상 전혀 문제 없다라고 고지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쉐보레 말리브.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쉐보레 말리브 990 전액 할부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저희 수원의 도이치에 있습니다. 그 밖의 매물 홈페이지 장기렌트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